아클과 왓처 환장의 콜라보. 승인아마 오직 박밀 시간의 모래 수은 모래시계 완타 어서오세요. 숭배 난관 극복 발화 야, 속박 타이밍 쓰이네. 무감각 개인기 화염장벽 수비 기본 유물 없이 알고리즘 3장 숟가락 250 넘기지 않기. 뭐야? 킹짱저 화염 포션 두 개나 있다. 사색 괴물이 돌아옵니다. 괴물 클로스라인 지옥검 전투의 함성 시간의 모래 사색 잠깐 그냥 아니 뭐 화염 포션 두 개나 있는데 뭐가 무섭다고 잠을 자 전투 체면
집의 사색. 시간의 모래까지. 72 데미지 타락. 왜 자꾸 둘 중에 한 가지 색만 나오냐. 난관 지불, 사색 지불, 전체 지불. 사색집에 다 있는데 망치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엘리트 가기는 좀 쫄리기도 하고. 경로 저지 클로스 라인. 불고리 지옥불. 강철의 성공. 얼둔 물카. 더 좋은 유물 나오겠지. 드롭킥이랑 뒤처리 나쁘진 않은데 좀 애매하네. 의신경 단검? 오, 쉣. 미친 겜. 미소 짓는 가면, 쪼개는 가면, 무에,
애매할 것 같은데. 카드 한 장을 제거하고 무작위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풀 서비스 수비불 병불꽃 병불에다가 저거 시간의 모래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죽나? 일단 살기 살았네. 킹기 가더리 어둠의 포 대검 대검? 시간의 모래 가 낫지 않나? 지금 힘이 세긴 세서 대검도 딜은 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강성 뒤처리 드로킥 얘네들 돌리는 게 더 셀 것 같은데. 어둠의 봉 위장 크림 이미 프리즘에서 쌓일 디펙 뺐는데 굳이 프리즘을 해먹을 필요가. 와우 캐슬은 역시 역시 빨간 맛과 보라 맛. 이랬으면 열쇠나 먹을 걸 그랬다. 타락 광휘 화형
룸큐브. 쪼개는 가면으로 재거나 좋게 해야겠다. 댐 협도미 수준 실화냐. 아무튼 웅장해진다. 손절. 제거할 것도 이제 딱히 없음. 지울 만큼 지웠어. 시간의 모래 지울까? 근데 시간의 모래가 핵심일 것 같은데. 어차피 손절 나왔으니까 수비 카드를 좀 지울까? 어둠의 봉 넣을까? 저거 근데 저거는 포스트가 안 될 텐데. 세상에. 소금.
아, 소순. 네메시스가 은근히 파충류 주술사보다 까다로울 때가 많아. 잉크병 잘 나왔다. 재물 잘 나왔다. 워호. 선생님, 슬린이 사일런트 승천 18층에서 갇혔습니다. 어떡하면 1층 슬라임 안 만나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게임 하세요. 운. 어제 했던 그 슬더스 전설의 시대를 보십시오. 애기의 문발 게임. 모든 시드가 클리어를 보장할 순 없지. 그런 모드는 안 나오나? 승률별로 시드 정리해주는 그런 모드 없나? 난이도 선택할 수 있는 모드. 뭐지, 뭐지? 뒤처리? 숫돌 괜히 샀나? 댐. 이런 미친. 정말 무섭다. 세머함. 야, 재물 빨리빨리 안 나오냐? 꼭 그렇게 덱 맨 밑에 있어야겠어? 아니, 썼습니다 이거. 뺀쪽 1호킥. 1호킥은 근데
치아가 안 걸리면은 굳이 지금 강섬이 있는데 이로픽을 쓸 필요는 없지. 강섬이 없으면 몰라도. 상점 가서 쪼개는 가면으로 한 장 더 줘야겠다. 아 이런. 손절이 심장전 방어도는 챙겨줄텐데 바리케이드 아깝네. 그 전에 창방이랑 도누데카 이런 애들 어떡하지? 달팽이도 힘든 거 아닌가? 헛디딤으로 인공물 가야 되나? 아까 카드 좀 더 잡아놓을 걸. 카드 너무 걸렀네. 완타. 달팽이 손절 푸는데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수비를 못할 텐데. 달팽이 졸라 싫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극혐인 보스를 만들었지? 아니 이게 안 돼? 잠깐만. 아니. 펜촉 잘못 봤네. 아 잠깐만. 4딜? 4.
달팽이 못 해본 거죠. 아, 서슴. 진짜 달팽이 계극혐이다. 덜 깎여서 고기도 못 먹었네. 얘네들 생각대로 손절도 안 되고. 와우. 지옥불로 모조리 쓸어버릴 수도 있다. 진정해라 나야. 내야 내 지옥불. 결국에 지울 게 없다. 아까도 지울 거. 근데 심장에서는 이제 필히 강 썸드롭킥이 나와줘야 되고. 지옥불 창방은 그러면 또 지옥불로 잡아야겠네. 인퍼비우스랑 고스트리아고 둘 중에서 고르면 고스트리아 뭐가 낫지 않을런가. 수비? 시간의 모래는 있어야 창방 잡을 때 쓸 것 같고, 지옥불도 마찬가지고, 강섬 드롭킥은 심장 잡을 때 쓸 거고. 이마가질 이랜드 여기서 지나 나온다. 그것이 첨탑이니까. 펜총 못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네. 창 어디갔어?
100년 퍼즐 아주 잘 나왔다. 아, 어차피 룬큐브 있으니까 심장선에서 드로우 말릴 걱정 안 해도 되네. 그러면은 이겼네. 내가 이겼다. 심장 어접색. 이건 생각 못했다. 다 때문에 빌드업 늦어졌어. 다즉 아, 사색 들고 있었어야 되나? 아, 잠깐만. 사색은 필요한 거 아니었나? 어차피 이거라서 말릴 일 없음. 아, 전투 체면 잡히면 말릴 수 있네. 전체랑 수비랑 다 막히네. 아니, 아유, 착각했네. 이게 사색을 들고 있었어야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손절 때문에 드로우를 못하는. 사색으로 이거 보조해줬어요. 아, 근데 서턴 엔드가 너무 크지 않다. 이거 두 개를 지옥불로 다 태울까? 이게 날 수도 있겠다. 이래도 카드가 7장이니까 아니지 8장인가 8장 8장이니까 사색으로 2장 뽑아놓으면은 6장이니까 딱 된다. 근데 사색 쓸 코스트가 없는데. 여기서 분화 사색하면 되네. 처음에 지옥불로 사색 태운 게 너무 아니랬다. 코스트 떡상.
심장 좀 하네. 심장쇠 좀 하네. 니좀 하네. 아까 그래도 공포 포션 사온 게 도움이 되겠지. 하이랜더 끝. 수렘선 심장 허접해. 허접 심장쇠.